육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문헌이고요. 조선무상 신신 요리제품 최민요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 1936년 52페이지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차 좁쌀 한 섬과 누룩 두 근을 잘게 찢는다. 얘를 물에 담가 잘 덮어두면 이틀이면 누룩이 뜬다. 3. 쌀로 밥을 지어 위를 덮고 고르게 한다. 4. 5일간 놓아두면 좋은 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 저자고요. 1500년대 오래됐죠. 작백녀주법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네모지게 빚은 누룩 다섯 근을 잘게 부수어 물 3말 5대에 담가 이틀 밤을 둔다. 2. 쌀 4말로 밥을 지어 차게 식힌 후 술밑을 빚는다. 7말 즙을 얻을 수 있다. 덧술, 1. 보통 술밑을 3번 빚어 담근다. 2. 술이 맑게 가라앉으면 다시 쌀한 말로 밥을 지어 술에 넣고 풀어지도록 저어준 후 밀봉한다. 4, 5일이 지나 밥알이 떠오르며 술이 연한 푸른색을 띠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